리아야, 요루루랑 집 잘 지킬 수 있지? 아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제가 애도 아니고. 그래, 엄마는 할머니 건강만 확인하고 바로 돌아올 테니까 사고치지 말고 무사히 있어야 된다. 네. 그나저나 여보, 애들 밥은 어떻게 하지? 아, 그건... 일단 배달이라도 시켜먹고 있어. 급하게 내려가느라 밥을 해놓지 못했네. 그거는 엄마가 미안해. 엄마의 아이 지독한 밥을 안 먹으려 한다니 이거 완전 개꿀이구만. 이게? 야!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요루루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오빠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예? 뭐라고요? 아, 제가 오빠 말을 어떻게 들어요? 저런 걸 오빠라고. 아이, 그럼 우린 다녀올게. 다녀올게. 여보, 여보 이거 내가 다 들어야 된다고? 아이, 저... 다녀오세요. 야호! 자유다 자유! 와! 3일 동안이면 자유라니 이게 무슨 일이고? 아이, 나는 컴퓨터 하러 갈 거니까 찾지 마라. 나도 그럼 거실에서 TV 볼게. 좋다. 좋았어. 요루루, 배달이나 시켜 먹을까? 뭐 먹지? 난 피자 먹고 싶은데 피자? 피자? 아, 꽤나 말이 좀 통하는구만. 피자로 가는데 쉬림프 피자로. 배달 왔습니다. 야호! 드디어 배달이 왔구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야! 요루루! 세팅해! 아하!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비는 무료! 하! 어? 어? 뭐야? 아니, 시림프 그래? 피자에 새우가 없는데? 어? 어? 원래? 진짜래? 아니, 가게에서 깜빡한 것 같은데? 이건 못 참겠다! 못 참지, 못 참지! 환상을 전하는 잉여피자입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아니 저거! 피자 왜 어? 쉬림프가 없어요? 네? 아니 피자를 열었는데 쉬림프가 하나도 안 올라가져 있다니까요? 어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분명히... 아유, 그럼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나?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제가 착하니까 한 번만 봐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진짜. 아. 뭐래? 아, 자기는 그럴 리가 없을 거라는데. 아, 참내 어이가 없었어. 그래도 맛은 있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거 혹시 그거 아니야? 그래? 아니 요새 우리 동네에 배달원 한 명이 손님이 시킨 음식을 조금씩 뺏어 먹는다는 소문이 있어. 뭐? 배달원이? 에이 설마 그 아저씨 인상 선해 보이셨는걸?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것 같은 보살 같은 얼굴이었다고. 리아야, 아직 세월을 느끼지 못했구나.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아, 물론 그 아저씨가 먹었다는 건 아닌데. 아이 뭐래? 어? 그 아저씨 진짜 착해 보이셨다니까? 리아는 아직 순수하구나. 이런 아직 어른이 되긴 멀었어. 거울. 아이 근데 리아야, 슬슬 배고프지 않나? 나도 배고파. 나도. 어? 그러면 애들아, 우리 치킨 먹을까? 아?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아,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할머니 보러 갔다 오시면서 돈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 한 2억 원 주심. 그래서 내가 손... 오, 리아 최고다. 나도 치킨 좋아.
좋아, 치킨 좋아. 근데 이거 어린이 어린? 배 들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하시네요. 어? 근데 아저씨 입에 아, 멀려. 아이, 가요.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아, 치킨 왔다. 이 맛있겠다. 왜? 아이. 어? 다리 벌써 누가 하나 먹었니? 아니, 방금 열었는데. 어? 왜 그러는데? 야, 턱다리 간 게 없잖아. 리안, 너 혹시 페달 받으면서 먹고 온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이거 방금 연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하잖아. 그러면 이 닭은 타타리가 한 개인 변종 닭이었던 건가? 뭔 소리야? 그런 닭이 어디 있어? 가게에 있어 실수한 건가? 아니면 진짜 변종 닭? 요르르가 마지막 다리를 먹고 있어! 마? 뀨? 나 더 이상 못 참아! 아, 여보세요! 아이, 저기요! 아이, 왜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외발락으로 튀기셨네? 어?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저희는 정상적인 닭만 사용합니다. 아니, 근데 아이, 닭다리가 하나밖에 없잖아! 아이, 끊어! 아니, 잠깐만. 어? 그건 아니겠지? 아, 어쩔 수 없지. 얘들아, 그냥 먹자. 아우, 맛있었다. 그냥 먹었다. 냠. 맛있다. 어? 어? 나 한 입도 못 먹었는데! 내 치킨! 잘 먹었다? 맛있다. 알까? 아, 진짜 맛있네. 이거 닭다리 하나 빼먹어도 어린애들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과감해져 볼까? 이번엔 초밥이네. 내가 회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잘 먹을게. 아, 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제 먹어볼까?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초밥에 회가 하나도 없잖아? 어? 잠깐. 그러고 보니 아까 아저씨 얼굴에 와사비가 묻어있었어. 설마 이 아저씨가 진짜? 요르르, 아무래도 아저씨가 우리 배달 음식을 빼먹고 있었던 것 같아. 어떻게 신고해야지. 아니,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신고할 수가 없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지. 어? 주문이 들어왔네. 진짜 이렇게 해달라고요? 어, 손님. 아, 네네네. 아, 그럼 이렇게 준비해드릴게요. 아, 별의별 손님이 다 있다니까. 헤헤헤. 또 그 꼬맹이들 집이로구만. 아, 맛있겠다. 또 먹어야지. 아, 네. 그러니까 주문하신 게 마라탕 제일 매운 맛에 땡초 엄청나게 추가 맛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기에요, 저기! 어? 어, 진짜로구나. 너희들 말이 맞았어. 그럼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도저히 못 먹을 만한 마라탕을 준비했다니까요. 어떻냐, 지옥 맛은 괴롭지? 정말 잘한다. 너희 아저씨, 애들 음식을 함부로 뺏어 먹으면 써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미안하니까 제발 우유 좀, 아, 우유 좀 주세요. 무슨 우유? 바지 내려, 바지 내려.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